다음 소식입니다.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. 부산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 4명이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열흘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피해 학생들은 그동안 가해 교사들에게서 계속 수업을 받아왔습니다.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 4명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여학생만 21명.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학교 내 교실과 운동장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. 이런 사실은 학교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냥 순수 이렇게 하지. 뭐 애한테 니는 비키니 와서 올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한개더 있었는데 그건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. 학교 측의 늦장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학교 상담교사가 성추행을 인지한 건 지난 6월 20일. 이후 성폭력 전문 상담교사는 이틀 만인 6월 22일 성추행 사실을 재확인했고, 같은 달 26일 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. 하지만 보고를 받은 학교 측은 10일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7월 7일에야 경찰과 교육청에 알렸습니다. 그전에 이제 접촉이 있었겠죠. 근데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7일 날 인지해가지고 인지한 적이도 바로 신고 7일 날 인지해가지고 바로 신고. 학교 측은 해당 교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. 한편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헬로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.